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상공회의소 서포터즈 007팀입니다. 저희는 오늘 숙명여자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고고! 네, 그럼 바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부산의 이미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부산이 제2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놀러오고 싶은 관광지로 유명할 것 같아요.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 여름마다 제일 생각나는 바다? 바다 너무 좋다. 바다랑 어묵. 어묵? 어묵이요? 부산 어묵이 맛있어. 맛있죠. 저는 바다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바다 여행 이런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부산 하면 갈매기랑 회 그리고 바다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바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 갈매기가 떠올라요. 젊은이들의 성지는 해운대도 있고 핫하니까. 네, 요즘 되게 핫하죠. 네. 네, 다음으로 혹시 부산에 월드 엑스포가 2030년에 유치된다면 가보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네. 가보고 싶어요. 네, 저도 여수 가봤어서 이번에 부산 가볼 의향이 있어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네,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가보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또 파란색 캐릭터이기 때문에 바다랑 아주 잘 어울려서 부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두 분께서 추천하시는 부산의 관광지가 있으실까요? 저는 해운대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해운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해운대도 좋고 광안리도 예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운대? 바로 광안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광안대교를 보면서 바다 앞에서 이렇게 해야 알코올을 곁들이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인가? 그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차 같은 거 떠나는 거 타고 캡슐 타는 거 거기서 재밌어가지고 추천해요. 저는 서면 뭔가 널거리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부산을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흰여울마을이 유명하다고 들어서 다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월드 엑스포는 뭐뭐뭐다. 월드 엑스포는 서프라이즈다. 와우. 월드 엑스포는 화합의 장이다. 젊음? 젊음이다. 즐거움이다. 서울이다. 월드 엑스포는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생각해요. 월드 엑스포는 활력소다. 저는 월드 엑스포는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월드 엑스포는 사랑이다. 네, 오늘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두 분 다 오늘 어떠셨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의 활기참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은 학생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2030 월드 엑스포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